네 죽고 싶네 진짜. 혼자 뻘짓할 뻔했잖아 지금. 아니 분명히 꺼진 소리였거든. 띡 이거였는데. 자 일단 볼게. 전체 집합에 대한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R이라 할 때 명제 이거이면 이거이고 이거다. 자 일단은 요거 진리 집합으로 좀 표현해 봅시다. 얘의 진리 집합 뭔 거지? P의 여집합인 거다, 그죠? 그다음에 not Q의 진리집합 뭔 거예요? Q의 여집합이고, 그리고일 때는 이 진리집합, 얘의 진리집합인 R과 무슨 집합 해줘야 되는 건 거야? 교집합 해줘야 되는 건가 아니야? 이건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모임을 보이는 원소래?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라고 했는데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P이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가 속한 집합이 원소가 속하는 집합이 뭐 어디 뗐죠? 뭐 차집합 뭐? 현빈아 뭐였지? 얘 진리집합 P이고 얘 진리집합 Q일 거니까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 어디 뗐죠? 지금 모르면 이거 지금 당장 써놓으세요. 317번 밑에다가. 이건 못 풀면은, 모르면은 이 문제 못 푸는 겁니다. 지금 못 푼 사람들은 옆에 밑에다 좀 써놓으세요. P 차집합 Q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와 속한 집합은 제 차집합 제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참이 될 때가 부분집합일 때죠. P가 Q한테 속해야 되는 건 건데, P가 Q 없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바로 거짓이 되는 거예요. 명제 자체가. 여기 있는 게 모두 다 속해야 되는 건데. 그럼 이거 진리집합으로 표현만 할 줄 알면 그냥 풀리는 거 아니야. 여기다 그냥 이거 차집합하면은 이거에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 집합이 나왔을 거고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죠. Q 여집합, 교집합, R에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여집합이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애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없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드무르관으로 풀어버릴게요. P 여집합에다가 교집합에다가 얘 뭐가 되는 거야? Q 여집합, 합집합, Q에다가 합집합, R에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똑같이 생긴 게 또 있어, 없어? 없잖아요. P 교집합, 여집합이 없잖아요. 얘네 두 개 교환붙이 써볼게요. Q 합 R 여에다가 교집합 P에 여집합 하면은 교집합이랑 여집합이 뭉쳐져서 또 무슨 집합으로 바꿔버려? 차집합으로 바꿔버리죠. 이거 차집합 P 이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있는가? 보니까 있네요. 다시 확인해 주시고 이거 지금 당장 써주시고 자 318번 자 P가 3에서 5 사이고요. 이거 써놓으세요. 3에서 5 사이고 Q가 X가 4보다 작거나 또는 X가 K보다 크다에 대해서 명제 저거이면 저거이다가 보이는 정수 또 똑같이 명제 이거가 거짓임을 보이는 정수래요. 자 얘가 속하는 집합이 어디 있는 거라고? P의 얘 진리집합이 뭐지? P의 여집합이죠. 그 다음 얘 진리집합 Q입니다. 이 두 개 어떻게 하라고? 차집합해야 얘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럼 P 여집합 나 P를 써볼게요. 나 P가 X가 3보다 작거나 같고 얘 반대니까 벌어진 값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진리집합 자체가 어디 있는 거냐면 3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에 P 여집합 있을 거고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P 여집합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는 4보다 작거나 4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사실 여기는 P 여집합이 지 혼자 가질 수 있는 애는 없죠. 아예 속해 있으니까 여기는 없고요. 그 다음에 K보다 크다인데 이게 보이는 정수가 이때잖아. 그 반례가 심지어 뭐라고 적혀있어요? 5뿐이다. 얘가 반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 A의 원소에 정수인 것만 굳이 써보자면 5가 들어가 있다는 건 거예요. 그럼 여기가 꼭 들어가고 싶으면은 Q가 얘보다 작으면 안 되는 건 거죠. 근데 5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Q가 되게 되면은 P 여집합이 Q랑 아예 다 맞물리지 않고 혼자 들고 있는 게 5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수가 5뿐이랬으니까 다음 정수가 몇이에요? 5 다음 정수가
6이잖아. 6까지는 못 올라가면 되는 건가요? 이 6에 포함 못 하면 되는 건가 아니야? 이렇게 Q가 가버리면은 5도 있고 6도 있고 두 개씩 되는 건 거잖아. 근데 이 경계의 값이 몇이냐면 K라 했거든요. K? 그럼 K가 몇이 돼야 되는 건 거냐? 5보다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건 겁니다. 같아도 어차피 이거는 포함 못한 놈이기 때문에 이게 5가 포함된 P 여집합에 반례가 될 수 있는 건 거다. 그죠? 그 다음에 6까지는 못 올라가는 거. 6보다는 무조건 몇이어야 돼?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는 건 거죠. 그럼 범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써주시면 답됩니다. 이 정도 못 풀면 안 돼요. 진짜. 322번. 여기 밑에 있네. 됐나? 알겠나? 다행이다. 그럼 오케이. 가자. 수능 특강 다 고쳤어? 가자. 자, 전체 집합 8 이하의 자연수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고 하자. 조건 P가, P는 X는 짝수일 때 명제 나 P면 Q에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 Q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자, 얘는 P가 X는 짝수라는 거는 나 P는 X바 X는 뭐가 돼버리는 거야? 홀수가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P 여집합은 8 이하라고 했으니까 1, 3, 5, 7 이렇게 되는 건 거 아니야. 그죠? 얘가 참이 되고 싶으면은 Q라는 집합이 1, 3, 5, 7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는 건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얘네 원소를 반드시 가지는 원소 그냥, 집합 개수. 총 8개 있었지. 4개 다 가져가야 되는 건 거니까 이게 몇 제곱 되는 거야? 16, 그치. 4제곱이 몇 개 되는 거예요? 16개가 되는 건 거고, 뭐 PQ가 뭐 서로 다르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얘랑 얘랑 꼭 달라야 된다는 말도 없고 뭐 딴 말도 없기 때문에 그냥 16개 다 가져갈 수 있는 건 거죠. 자, 그 다음에 333번입니다. 대우가 거짓인 명제인 것만을 골라주세요. 대우를 한번 써볼까요? 대우가 거짓이라는 건 사실 본명제라고 거짓이면 되는 거죠. 자, AB가 유리수이면 A 또는 B, A와 B가 모두 유리수여야 한다. 자, 얘는 대우가 낫습니다. 내가 판별하기에. 대우를 써볼게요. 자, A와 A 그리고인 거죠. A 그리고 B가 모두 유리수. 이거를 부정해보세요. 뭔 거야? A 또는 B가 뭐면은? 그치, 무리수이면. 무리수이면, 그러니까 이거는 뭔 얘기냐면 둘 중에 하나만 무리수여도 항상 맞게 되는 건 거다. 그죠? 무리수이면은 A 곱하기 B가 뭐이다는 거야? 무리수이다 이렇게 되는 건 겁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만 무리수이면은 당연히 뭐 무리수가 나오긴 하겠지만 둘 다 무리수인 경우도 요 전제 조건에 성립을 하는 조건인 건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 발레는 대파 많죠. 뭐 루트이고 B도 뭐 2루트이다. 이렇게 잡아버리면 A 곱하기 B가 몇이 돼버리는 건 거야? 4가 되면서 유리수가 나옵니다. 괜찮나요? 바로 나가리. 그것뿐만 아니라 A가 혼자 0이고 B가 뭐 루트 이어도 이 조건은 만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AB가 또 몇이 되는 건 거야? 0, 유리수 이렇게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기억은 거짓이니까 맞는 거예요. 괜찮아요. 대우가 거짓인 명제를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니은 AB가 0보다 크면은 A도 0보다 무조건 커야 되고 B도 0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 이건 그냥 바로 이 명제 자체에서 틀렸죠. 이거면은 둘 다 양수여야 돼? 두 번째 어떤 상황도 있는 거야? 둘 다 음수일 수도 있는 건 겁니다. 뭔지 알겠죠? 이건 본 명제 자체가 거짓이니까 대우도 같이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럼 니도 거짓이니까 답은 또 맞는 건 거죠. 거짓인 거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디귿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3보다 크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이다. 이거 푼 거 아니야 그냥? 3, 1, 마마. 응? 안 풀었네. 마이너스 1이랑 3이네요. 그럼 얘 범위 찾을게요. 얘 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고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거 아니야. 자, 이 애가 얘한테 들어가는지 일단 봅시다. 그 명제 그대로 보는 거네요, 지금. 자, 1보다 작거나 같고, 제 먼저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이거를 P라고 할게요. 여기 P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작고, 크거나 같다지. 그 다음 얘는 1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 이 Q라고 할게요.
다음에 3보다 크고 나갔다. 그럼 Q 안에 P라는 집합이 다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이건 참인 겁니다. 참이기 때문에 또 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건 거예요. 대우가 참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335번. 자, P가 절대값 X-K가 3보다 작다. Q는 X가 2에서 6 사이에 대하여 명제. P면 Q에 대해 역이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역은 뭐야? P면 Q에 대해 역은 뭔 거야? Q이면 P에다가 역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Q라는 이 진리집합이 P한테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구나. 그 부분집합은 2에서 6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 풀어볼게요. 얘는 X-K가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3보다 작다. 그래서 K마 3보다 크고 K풀 3보다 작다. 요게 이제 P의 진리집합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먹어버리고 싶으면은 K-3이 뒤에 있고 그 다음에 K+3이 여기 뒤에 있으면 되겠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K-3이 2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도 상관없죠. 왜냐면 둘 다 동등한 입장이니까. 그 다음에 K+3도 그렇죠, 크거나 같은 건 거고. 그럼 K가 뭐보다 작거나 같거나?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K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3, 4, 5 다 세 개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3, 3, 8. 자, P가 절대값 X-1이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 다음에 절대값 X-A가 4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하여 명제 Q이면 P이다가 또 참이 되게 하는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다음 문제는 거기서 거기죠. 자, Q. Q 일단 범위 먼저 풀어주면은 X-A가 벌어진 값이라서 근데 차라리 뭐 풀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사의 값이 조금 더 보긴 좋기 때문에 이게 그냥 참이 되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사이 값이 나오니까요. 나피는 뭐가 되는 거냐면 절대값 x-1이 2보다 작거나 작다가 됐을 거고 x-1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나왔을 거고 x가 1 더해주면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다라고 나올 거 아니야. 이게 다 나피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고요. 나큐는 절대값 x-a가 4보다 작다가 나왔을 거고 x-a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게 A마 4보다 크고 A풀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건 거죠. 그럼 그냥 굳이 수직선 안 그리고 바로 풀겠습니다. A-4라는 애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데 있어야 얘를 포함할 수 있겠죠. 얘가 작거나 같아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A+4라는 애는 얘보다는 큰 데 있어야 뭐 같아도 상관없지만 여기 있어야 이제 얘가 얘를 포함할 수 있게 되는 건 거죠. 그럼 A가 3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즉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다. 풀 수 있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358번. 다현이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58번. 자, 마이너스 1에서 0이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이다. Q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고 R은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개념을 이해 있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나피는 Q이기야 충분 조건. 오케이. 얘는 뭐이면 뭐이다가 참이라는 거야? 나피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건 거죠. 즉 얘를 내가 부정해볼게요. 얘 부정해보면은 이게 지금 범위가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 0,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다. 얘네를 그 제외한 모든 범위가 나피가 되는 건 거 아니야. 그럼 써보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아니면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게 지금 이거 반대되는 범위가 되는 건 거죠. 이거 괜찮을까요? 요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범위가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건 거예요. 밑에 좀 깔아볼게요. 나피 범위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0에서 3 사이다. 0 포함하고 그 다음에 3보다 작다. 요게 P여, P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Q가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현빈이 이거 풀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나피는 나다리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요거는 뭐이면 뭐이다가 참이라는 거야? 나다리면 나피다가 참이 되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은 아래 여지파비 또뭐 피해 여지파비를 하지 말고 이건 그냥 대우를 써버릴게요. 이걸 할거 그랬나 그러면? 뭐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피면 뭐이다가 참이 되는 거야? 알이다가 참이 되는 거다. 그죠? 오케이. 그냥 나달할게요. 나피를 써놨는데. 자, 그럼 나달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달은? 그치. X가 B보다 작다가 되는 거다. 그죠? 자, 그럼 이 범위가 요 나피, 내가 써놓은 요 범위에는 들어가야 되는 건 거고, 그럼 B보다 작다는 게쏙 들어가고 싶으면은 B가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건 거죠. R 여집합이지. 이까지 괜찮을까요? 뭐 갑자기 이런 데 나오면은 여집, 차집합도 생기게 돼버리는 건 거니까.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럼 그 말은 B가 마이너스 1보단 어때야 된다는 거야?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성립을 한다. 그다음에 Q라는 거는 A보다 작거나 같았는데 이 애들 다 먹어야 되는 건거 아니에요? 은서 알겠나? 그럼 A가 여기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Q가 P 여집합을 다 잡아먹게 되는 거다. 그죠? 그럼 얘는 A가 3보다 어때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크거나 마찬가지로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얘 구멍 뚫려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A 빼기 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A 중에 제일 작은 거랑 B 중에 제일 큰 거를 골라줘야 최소값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A 중에 제일 작은 거 누군 거야? 3. B 중에 제일 큰 거는 마이너스 1을 빼주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다시 해주시고. 자, 361번이에요. 자,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ABC에서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화살표 그려가지고 동그라미 X 해주시면 됩니다. 해볼게. 자, 한번 해볼까요?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우리 한번 해석하는 방법이 있죠? 이거가 된다는 거는 뭐였어? A와 B가 무슨 관계 있다? 부분집합 관계 있다는 거였고, 밑에다 쓸게요. 누가 누구한테 부분집합이 되는 거였어? 그치.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Q는 그냥 A랑 B랑 서로 같은 집합이래요.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거는 부분집합이 된 경우 중한 경우입니다. 이게 된다는 게 벤다이그램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뉘죠. A가 I에 대한 B한테 쏙 들어가 있는 경우거나 아니면 서로 같은 것도 들어가긴 합니다. 그 말은 P랑 Q 중에서 이게 경우가 더 크다는 건 거죠. 그럼 요거면 요거에다는 참이 안 되고 이거면 이거다는 또 참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 합집합 C가 B 합집합 C가 되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분집합 관계죠. 두 개를 교집합했는데 둘 중에 하나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럼 교집합이 지금 그대로 나왔다는 거는 이게 작은 애였어, 큰 애였어? 작은 애였죠. B 합집합 C가 A한테 부분집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B 합집합 C랑 A랑 비교하고 있는 건 건데 합집합하면은 얘가 지금 그대로 나왔대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합집합 C가 누구한테 부분집합이라는 거야? A한테 부분집합일 때 이렇게 되는 건 거죠. 다행이다. 오답노트는. 왜? 다시 펴봐봐. 그 봐도 모르겠어? 다시 넘겨봐. 이 답 확인했나? 아까 앞에 거. 이거요? 답 다시 확인하고 넘겨봐. 아, 됐다, 됐다, 됐다. 일단 확인하고, 이거 알파라 잡고. 했어요. 근데 그럼 모르겠어요. 이거 영상 분에 보고. 이거. 에이, 요즘에. 일단 알겠어. 네. 얘 하고, 니 1등급 만들기 시험 친댔다잉. 그거 잘 쳐야 돼, 윤서는. 가. 자, 그럼 얘네는 똑같은 입장이죠? 그럼 니은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건 거고. 자, 얘는 여집합과 여집합의 합집합이 유다. 이거 드모르간 한번 써봅시다. A 뭔 거야?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이게 전체의 여집합이 이 전체 집합이 나온다는 건 거는 얘가 뭐란 얘기예요? 공집합일 때죠. 공집합이 여집합이 전체 집합인 거니까. 아, 이게 말하고 싶은 거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거구나.
이 말은 A와 B가 무슨 관계였어? 서로소다. 자, 서로소라는 거는 완전 떨어져 있는 관계 얘기하는 건 거죠. 자, 이런 경우인 거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서로소가 됐을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고 B도 A의 부분집합이 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서로 부분집합 관계가 아닌 건 거니까. 이건 둘 다 맞아요. 이거나 이거나 둘 다 지금 서로소인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집합이 둘 다 되지 않는단 말 자체가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인 건 거 아니야. 이해 안 갔지? 부분집합이 아니라며. 아, 맞네. 너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아하. 이 경우가 그냥 그대로 되는 거다, 그죠? 나 진짜 어이가 없네요. 자, 그럼 얘가 지금 교집합이 공집합이 필요는 또 없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훨씬 더 큰 경우인 건 거니까 서로소라고 해서 이게 될 수는 없는 거고 예이면 예이다는 참이 될 수 있는 거다, 그죠? 예 수많은 경우 중에서 내 또 반대로 한 거야, 얘가. 오, 또 반대로 했네. 아, 나 진짜 이게 맞는 거고 이게 틀린 거죠. 이게 훨씬 큰 경우니까 이 다음 경우가 얘 먹는 건 거죠. 이렇게 생겨도 상관없는 건 거고 뭐 물론 서로서에도 상관없을 거고 뭐 일단 쏙 들어가는 거 말고는 다 된다는 얘기인 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 중에서 한 경우이기 때문에 얘도 어쨌든 충분 조건만 가능하다. 니은 만 맞네요. 우영아 미안한데 저거 확실히 꺼줄래?